정말 자랑하고 싶은 펜스테몬입니다. 펜스테몬. 정말 이 아이를 제가 여름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도 꽃이 이렇게 피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또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꽃이 이렇게 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새 나무를 사다 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얘는 지금 요 옆에 있는 나무예요. 옆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꽃이 폈잖아요. 근데 이 옆에 또 이거는 굉장히 나무가 커요. 이렇게 가지도 옆에 가지도 생기고 막 이런데 얘가 지금 여기 또 꽃봉오리가 또 생기고 있어요. 보실래요? 이렇게 얘 뭐죠? 얘 여름 아이가 아닌가 봐요. 여름에도 피워주고 가을에도 피워주고 그러나 봐요. 지난번에 여기 엄청 추웠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얘 펜스테몬도 아마 월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심기는 했는데 신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펜스테몬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예쁜 사장님 주셨는데 요 나무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제 펜스테몬이랑 잎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얘도 펜스테몬인가 아닌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상에 이거 한 나무를 심었더니 지금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막 묶어놨어요. 막 칠렐레 팔렐레 막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심었는데 묶어놨는데 얘 보실래요? 꽃을 보니까 펜스테몬인 걸 알았어요. 얘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꽃이 저 펜스테몬이랑 쟤는 완전히 다홍색 빨강이고 얘는 와인색. 얘는 완전히 와인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는 꽃순이 이렇게 늘어져요.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는 펜스테몬이에요. 정말 꽃 너무 예쁘죠?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정말 이러니 야생아를 안 이뻐할 수가 없죠. 소다맘이 야생아의 풍덩 이렇게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예쁘죠? 이거 펜스테몬. 우리 고님들 펜스테몬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꼭 한번 심어보세요. 펜스테몬 우리 집의 자랑. 소다맘의 꽃밭. 아주 자랑스러운 펜스테몬입니다. 아이고 나비야, 여기 찾아왔어? 나비도 길냥이도 펜스테몬이 좋은가 봐요. 펜스테몬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아유 귀여워. 냥이야. 아이고 귀여워. 나도 꽃나무가 좋아? 어메, 잘라버리면 안 돼. 자르면 안 돼. 나비야, 왜 이렇게 좋아? 응? 너도 꽃밭이 좋은 거야? 아니면 꽃이 좋은 거야? 아유, 지금 펜스테몬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놀고 있네. 길냥이에요. 나비야, 거기가 좋아? 응? 그게 좋아? 아이고, 이게 좋아? 거기서 놀고 있어,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거기가 이렇게 좋아?